사실은 이 칭찬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는 칭찬하면 무조건 좋은 줄 아는데, 사실은 칭찬이 역효과를 가져올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칭찬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화내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하잖아요. 우리 큰 스님들 일화를 보면 화낼 때는 화를 버럭 내시다가 자비로울 땐또 한없이 자비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스님 하면 무한한 자비일 것 같은데 무한한 자비 아닐 수 있습니다. 냉정할 땐 과도하게 냉정할 수 있죠. 항상 이 빠른 칭찬만 해준다고 해서 그게 진짜 좋은 칭찬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다 그래요. 근데 네 가지 종류의 사람 경우의 수를 갖다 놓고 실험을 했다 그래요. 엿듣게 하는 거죠. 친구들끼리 대화하는 걸 엿듣게 했는데, 1번은 걔는 뭐 이게 안 좋고 저게 안 좋고 하고 지적하면서 욕을 하게 시키다가 끝까지 계속 욕하게 시킵니다. 1번. 두 번째는 칭찬하다 계속 칭찬만으로 끝나게 시켜요. 세 번째는 칭찬하다가 욕으로 끝나게 시키고, 네 번째는 막 지적하고 욕하다가 나중에 칭찬하는 거 끝냈는데,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제일 신뢰하고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했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한 사람을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지적하다가 나중에 칭찬으로 끝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고 제일 신뢰한답니다.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욕하다가 욕하는 거는 일관성이라도 있는데, 칭찬하는 척 하면서 나중에 욕을 끝내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답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무조건 칭찬만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칭찬이 좋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식들에게 무조건 칭찬만, 그냥 이 빠른 칭찬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칭찬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칭찬이냐면요. 우리 명상, 불교에서 말하는 참된 명상이 뭐냐면 두잉의 상태. 두잉은 뭐냐면 행위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두잉의 상태, 유의 조작의 상태에 있는데, 부처님 법은 무위법이라고 했죠. 빙의 상태라 했습니다. 빙, 있음, 존재의 상태. 그냥 이렇게 있음, 존재 자체. 무엇을 해서 한 거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칭찬해 주는 거, 그게 진정한 칭찬이라는 것이죠. 너 잘했으니까 그 잘한 거에 대한 보상으로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잘했으니까 보상으로 칭찬해 주는 것은, 그 부모님의 마음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 부모님의 마음은요, 칭찬을 통해서 자식들을 조정하기 위한, 좀 통제하기 위한, 막 칭찬해 주는 거는 뒷마음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라. 잘하니까 그 계속해라 하는 마음으로, 야, 성적 공부 너무 잘하니까 너무너무 잘했어, 칭찬 스티커 막 주면서, 책 많이 읽었으니까 정말 잘했어, 잘했어 하고 칭찬을 막 해주면, 얘가 진짜 책 속에 파묻혀서 읽는 게 아니라 칭찬받기 위해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책을 대충 읽게 되고, 그냥 성과 위주로, 뭔가 저분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칭찬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주도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주체적인 사람이 되지를 못하고, 뭔가 어떤 권위자, 나를 지지해주는 자, 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의지받기 위해서, 눈치 보이는 사람이 되기 싫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부모님의 인정, 보상, 칭찬에 약간 쩔쩔매면서 자꾸 눈치 보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을 통해 아이를 뭔가 조정 통제하려고 하면서, 칭찬을 내 식대로 아이를 바꾸기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하려는 거, 그는 잘못된 칭찬이에요. 안 좋은 칭찬이죠. 그 칭찬 이면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런 방식의 칭찬 이면에는, 이 아이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야. 아직 불완전하고 부족해. 나는 완전해. 그러니까 완전한 내가, 엄마, 이 훌륭한 내가, 어른인 내가, 저 불완전하고 아직 무지몽매하고 못 모르는 저 아이를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키워야 돼, 가르쳐야 돼. 이 사고방식이 그런 칭찬을 만들어냅니다. 즉, 대평등심이 아니죠. 너도 부처, 나도 부처야. 한 분의 거룩한 부처님이 인연 따라 나에게 와서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해주는구나. 한 분의 거룩한 부처님이라고 생각해서 칭찬 열애원으로서, 정말 열애로서 창탄해주고 칭찬해준다는 것은, 그 아이를
내 식대로 바꾸려는 마음을 갖지 않아요. 내 식대로 바꾸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아이를 내 방식대로 칭찬, 조종하려는 칭찬하는 대신 어떤 칭찬을 하는 줄 아세요?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칭찬해 주기 때문에 언뜻 보기엔 칭찬 같지 않은 칭찬을 하지만 그게 진정한 그 아이의 진정한 자존감을 높여주는 칭찬이 되는 것이죠. 실제 아이한테 이제 실험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조금만 문제를 풀었는데 좀만 잘하니까 막 잘한다고 막 칭찬, 막 과한 칭찬을 해주는데 TV에서 이제 칭찬 관련된 영상이 예전에 나왔을 때 보니까 그 아이의 얼굴 표정을 잡았는데요. 조금 과한 칭찬을 선생님이 막 해주니까 그 아이가 저는 그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대요. 그 약간 과한 칭찬을 받은 아이들의 얼굴 표정이 하나같이 너무 이게 찜찜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칭찬을 받으니까 이렇게 좀 불안감? 압박감? 이분한테 이런 모습을 앞으로 그럼 더 자꾸 보여야 되나? 하는 좀 불안감? 이런 것들이 얼굴에 약간 찜찜함 이런 것들이 얼굴에 확 비치는데 그게 되게 가슴 아프게 비쳐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아이들한테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실험을 했느냐 하면 아이들한테 조금만 잘했는데도 칭찬을 많이, 야 너 똑똑하다, 정말 잘한다, 똑똑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나서 선생님이 이거는 잘해도 못해도 전혀 보상도 없고 상관이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칭찬을 딱 해주고 나서 네가 단어 외운 만큼 한 30개 단어를 주고서 빨리 본 다음에 칠판에 적는 걸 실험을 했는데 지금 빨리 적어봐 그래놓고 나서 칭찬을 해주고 나서 적으라고 이 카드는 단어 카드는 올려놓고 그러고 선생님이 잠깐 나갔다 한 5분 있다 들어올게 이러고 나갑니다. 그러면 칭찬을 해주지 않았던 친구들은 그냥 적으라면 이걸 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자기가 아는 만큼만 적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뛰어놀아요. 그런데 칭찬해줬던 아이들은, 막 과하게 칭찬해줬던 아이들은 한 70-80%가 막 걱정하고 불안불안하다가 이걸 볼까 말까 하다가 이거를 컨닝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든 이 사람이 나한테 칭찬한 거에 대한 어떤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어떤 컨닝도 하게 되고 이런 어떤 사람이 되기 쉬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있는 그대로를 칭찬해 주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입니다. 아이가, 어린 아이가 뭐 그림을 그렸어요. 와, 너 화가적인 기질이 있나 봐. 야, 너 피카소가 재림을 했나? 와, 대단한데? 막 이렇게 칭찬하면 오히려 얘가 이건 뭐지 싶은 불안감, 다음에 그림을 못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렸다가 괜히 이제 욕을 먹을까봐, 옛날에 그런 칭찬을 못 받을까봐 도전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엄마한테 혹시나 비난받을까봐 걱정돼서 그림을 더 안 그리게 되고 애가 위축되는 아이로 큰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천재적인 기질이 있었던 아이들을 추적조사를 하니까 50% 이상이 아주 평범한 사람 내지는 그보다 좀 못한 사람처럼 그냥 사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는 겁니다. 왜? 그 천재적인 기질을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너무 과도하게 막 그냥 업돼가지고 기뻐서 얘가 이제 엄청난 사람이 되겠구나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이를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아이에겐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막 이렇게 그냥 막 그렇게 칭찬해주는 그것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칭찬하느냐? 그림을 그리면 야, 정말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로 칭찬해주는 거죠.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순수한 그냥 분별 없는 관심. 즉 칭찬은 아까 존재를 칭찬해준다는 것은 뭐냐면 두잉을 칭찬해주는 건 잘하고 못한 걸 칭찬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해서 칭찬해주는 것, 즉 비교해서 칭찬해주는 것, 이게 아주 안 좋은 칭찬이죠. 그런데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윗바사나죠.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그게 진정한 칭찬입니다. 이건 유의가 아니라 모의법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그대로 이렇게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 이게 자기 본성을 거울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거울처럼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지금 그림 그리고 있구나, 그림 그리고 있네, 그래서 파란색으로 그려서 파란색으로 그렸네, 이건 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순수한 관심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렸네, 그리고 그걸 그대로 이렇게 비춰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의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그려야 돼, 넌 그렇게 그리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그려야 돼,
그런 생각이 부모님한테 있어서 아이를 내 식대로 바꾸기라고 하면 그렇게 그리면 안 되고 이렇게 그래야 되라고 자꾸 주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있는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건 근원에서 어떤 의미냐 하면 아이가 어떻게 그리던 그 아이의 자기다움,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너가 어떻게 그려도 좋아. 너 마음껏 그려. 너의 존재 자체를 그냥 표현해.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야. 너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부처를 마음껏 발산해도 좋아. 그걸 나는 옆에서 지켜봐 줄게. 이런 마음으로 칭찬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 부처님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그대로 바라봐 주고 그대로 수용해 주고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겁니다. 거울처럼. 그럼 그 아이는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옆에 엄마가 판단을 하지 않으니까 판단하면 판단하는 대로 엄마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되겠지 하는 부담감 때문에 그렇게 자꾸 노력을 하게 되죠. 근데 엄마는 그게 좋은 건 줄 아는데 그건 아주 안 좋은 방향이죠. 근데 그 아이의 있는 그대로를 반영해 주도록 해주면 그 아이는 마음껏 발산합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고 저렇게 그려도 상관없는 것이죠. 엄마가 언제나 있는 그대로를 나를 인정해 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그려도 상관없는 아이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다움이 마음껏 발산이 됩니다. 창조적이 되고 더 자기다운 개성이 발현되게 되는 아이로 성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거라면 그냥 질문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질문을 어떻게 던져주냐면 아 파란색으로 그렸구나. 아 이거는 의미가 있어? 파란색으로 한 이유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 아이의 있는 그대로의 성품을 그냥 이렇게 질문해 줌으로써 발현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그냥 엄마와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 부처님의 모습을 끌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던져주는 질문해 주는 것이죠. 즉 질문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져준다는 거죠. 답을 주는 건 나는 답을 알고 너는 모르니까 내가 답을 줄게. 이건 강압이고 폭력이거든요. 그런데 질문을 던지는 건 답이 정해져 있다 않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질문을 통해 그 아이의 답을 들어주는 거죠. 그럼 그 아이, 그 부처님이 하고 있는 표현을 그대로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답 없는 질문을 하는 게 좋아요. 칭찬을 해줄 때도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런데 그 아이에게 왜 그렇게 이렇게 따지듯이 왜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게 했구나. 아 그 이유가 있어?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아 나는 그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 또 생각을 해냈구나 하고 되게 놀랍게 그냥 바라봐 주는 것이죠. 아 저 부처님은 나라는 부처님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구나.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냥 격려 지지해 주는 것이죠. 과도한 막 행위를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모든 존재에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허용해 주고 존재 자체를 바라봐 주고 칭찬해 주는 것 그것이 칭찬 열애원입니다. 그 사람을 열애로서 칭찬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생으로서 나도 중생이니까 중생적인 방식으로 칭찬하고 너도 중생이니까 중생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라는 더 훌륭한 중생이 너라는 못난 중생에게 가르쳐 줄게. 이런 차별심, 분별심을 가지고 비교, 분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진정한 어떤 그 칭찬 열애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쩜 이게 그냥 하나의 이제 세속적인 또 칭찬의 방법 중에 하나의 이거는 이제 세속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일반 그 뭐 심리학이나 이런 다양한 곳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재능을 칭찬해 주기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노력, 과정 이런 것을 칭찬해 주는 게 좋다. 어떤 결과, 그 사람이 야 너 똑똑하다 이거보다는 아 열심히 하는 그 순간순간의 모습 그것을 칭찬해 주는 게 좋다. 그리고 재능을 칭찬해 줬을 때는 재능이 있다고 하니까 자꾸 재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도전을 안 한답니다. 왜? 재능 있다는 평가를 듣기 위해서. 쉬운 문제를 자꾸 풀으려고 한대요.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뭐 풀래? 이러면 재능을 칭찬해 준 사람은 자꾸 쉬운 문제만 본답니다. 그래야 그걸 다 풀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칭찬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노력 자체가 좋아. 결과는 상관없어. 노력 자체를 칭찬하면 그 아이는 그 다음에 더 새로운 걸 도전하게 된대요. 더 어려운 문제도 풀게 되고 더 어려운 것도 더 도전하기 위한 어떤 마음이 열린다는 거죠. 왜? 결과를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어떤 존재 자체로서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것을 그냥 칭찬해 주니까 아 내가 결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이분에게 내가 판단받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도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재능을 칭찬하다가 어려운 문제를 풀면 푸는 능력이 20%가 감소하는데 노력을 칭찬한 아이는 어려운 문제를 풀으면 30%가 문제풀이 능력이 증가한답니다. 거꾸로.